북적대던 시장의 인파가 사라진 심포동의 밤은 일상의 고단함을 잠시 널어두는 쉼이 됩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오르다 보면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코끝을 시큰하게 만드는 감성적인 분위기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데요. 이곳에서만 근 30년 도시와 함께 늙어간 문화 공간이지요. 그림입니다. 우리가 연어가 아니지만 우리가 꼭 자기들이 지나왔던 그 추억에 대한 향수에 대한 것은 한 번씩 되돌아 보거든요. 인천의 모든 30대 후반부터 60이 넘은 사람들은 이 심포동의 추억이 다 있습니다. 심포동에 유난히 음악 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 인천이 개항지잖아요. 신식문화를 처음에 봤다 보니까 음악적인 요소, 문화적인 요소,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음악이 빨랐습니다. 다른 지방에 비해서. 그래서 아마 인천의 음악이 이런 카페들이 많을 겁니다. 음악은 잊었던 기억들을 되살리는 감성의 언어지요. 주인장이 학창시절부터 틈틈이 모은 5천여 개의 LP판이 무수한 사람들의 추억을 되살리고 그 옛날 뮤지션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사랑방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쿠스틱이 죽여줘. 이 노래가 이게 기타 세대예요. 이게 이제 그 옛날에 미국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히피 뭐 사실 이렇게 좋은 노래는 아니에요. 이렇게 헤어주고 그런 노래, 그 노래예요. 원래 이 드러머가 이제 얘가 그 킥을 두 개를 쳐 두 개 쳐요. 이게 그 드럼이 두 개 이렇게 따닥이 하니까 나는 말이야. 솔직하게 아까 좀 전에 했던 그런 노래 있잖아. 그 엄다릉한다 영버롱 치마가 이런 근데 이제 그게 좋더라. 근데 그거하고 그리고 그 한국 팔소리 있잖아요. 이게 원래 헤비메탈이에요. 옛날에 드그만다 그러잖아. 헤비메탈이 원조가 대한민국이야 원래. 에이 설마요. 좀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진짜라니까요. 온몸의 신경을 직장 스타일에 맞추느라 후줄근해진 감성도 한때 열광했던 리듬에 맞춰 되살아납니다. 누가 내 곁에 와줄까요. 한 시절을 함께했던 음악은 또 다른 시절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가슴 깊이 생각하네. 그러다 보면 정오를 넘긴 시간. 떡집 앞은 여전히 허기진이들의 발길을 불러 모읍니다. 밥대를 놓친 손님들을 마지막으로 떡방앗간에도 한가로운 오후가 찾아왔습니다. 어려운 법학 공부는 그만뒀지만 틈틈이 그가 책상 앞에 앉는 이유는 떡을 빚으며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그 고된 삶의 이야기를 기록해 두기 위해서입니다. 하찮은 것, 낮은 자리의 존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는 시인입니다.
요즘 시작한 글은 짬뽕처럼 섞여 살아가는 심포시장 이야기랍니다. 몸과 열정은 방앗간이고 또 다른 어떤 상상과 이상은 시인이고. 주로 선생님 작품의 소재는 뭐가 되나요? 내가 사는 공간이에요. 심포동, 그 다음에 방앗간, 그 다음에 나와 만나는 수없이 많은 관계들, 이런 관계들 속에서 그 우리 사회가 함축되어 있는 어떤 그 의미 요소들, 사건, 그 다음에 어떤 그 특별한 어떤 계기가 되는 어떤 그 의미소들, 이런 것들이 나의 어떤 시어가 된 간 쓸개를 다 내놓고도 방앗간에서 손까지 잃었던 어머니의 떡 장사가 그 어떤 자존심보다도 크고 높은 삶이라는 것을 이 공간에서 깨달았습니다. 햇살이 물러난 늦은 오후, 오늘은 오래도록 벼르던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찾아온 이는 이 골목에서 서로 호용호제하는 화교 형님. 아니 도대체 뭘 찍는 걸까요? 오래된 것은 그에겐 더없이 귀하고 눅진한 삶의 언어들을 끌어내는 진실한 소재입니다. 이 양반이 누구냐면은 그 인천의 그 유명한 여관 겸 술집 겸 요리 겸 요리점 겸 어떻게 만이죠? 만취동의 마지막 후예야. 아 만취동. 여기가 여기 건물과 옛날 저기 만취동 거 저기 동생 빼갈 공장. 여기가 빼갈 공장. 동생 빼갈 공장. 빼갈 공장. 그래서 내가 이거 찍고 싶어가지고. 바로 이, 여기 우리 만두집거든요. 바로 이 건물과 옛날 저기 동선 빼갈 공장이에요. 삼국시대를 주름잡던 관우처럼 만취동은 해방 초기 홍콩, 중국 무역의 실세인 화교 무역회사였고 당시엔 업종을 막론하고 재물을 모은 부자들의 대명사였죠. 그가 담는 이야기는 배척이 아니라 그대로를 인정하는 자세에서 나옵니다. 중국 사람들, 화교들이 그 인천에 정착해서 당시에 그 가장 이제 숭배를 했던 신들이 재신들이거든, 재신. 그 재물신인데 재물신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신으로 여기는 게 관우라고, 관우. 아, 관우 맞죠? 관우. 의리와 지략과 힘을 갖고 있는 그 아주 가장 합리적이고 그 이상적인. 칭찬 덕분일까요? 꽁꽁 감춰둔 보물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이건 오강이 아니고 꿀단지야. 꿀단지. 옛날 저기 방도 이거 썼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이렇게 이 호 주둥이가 안으로 들어가 있어. 아, 그건... 이거는 꿀단지야. 아주 훌륭해. 아주 훌륭해. 이거는 저 갑으로 잘 보관하세요. 근데 금이 갔어. 이게 최소한 진짜 이건 100년 되고. 한 100, 한 80년? 90년 정도? 꽤 오래된 거야. 아픈 유물도 갑오가 되어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공간 심포동. 끝나지 않는 이야기는 또 노래가 됩니다. Peacefully. 골목 카페에 한국 포크계의 오랜 벗 가수 양병집 씨의 즉흥 무대가 열렸습니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떠올리는 것조차 아픈 사건들도 때로는 담아두고 기억해야 할 깊은 울림으로 전해집니다.
sun sinks in the west. By a million people of Bangladesh. "삶을 외면한 노래는 없습니다. 그것이 설사 비극일지라도 말이죠." 이걸로 선택했던 거는요,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제가 못 쓴 곡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렀던 이 노래가 방글라데시라고 한 지금서부터 3, 40년 전에 대홍수가 났어요. 강이 넘쳐서 도시가 하나 전부 다 쓸어가지고 그 당시에 100만 명이 죽었어요. Die a million people of Bangladesh.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면서 만든 노래예요, 이 노래가. 그래서 세월호 참사를 그 이번에 접하고 오늘 그 이 무대에 첫 곡을 조금 심각하지만 이 노래를 골라서 해봤습니다. 사실 양동지만 아시는 건 별로 없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수도 없고. 환갑을 훌쩍 넘긴 노장의 건재함이 지겨운 밥벌이를 내려놓고 꿈을 쫓아 살아도 좋다는 용기를 주는 밤. 정답이 없는 삶을 마치 정답만 찾는 고된 일들로 낭비하는 건 아닐까요? 노래 가사를 따라 복잡하고 아리송했던 지난 날을 되돌아봅니다. 아시는 김광석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가 제가 70년대에 밥 돌린의 Don't Think Twice It's Alright 그걸 발언해서 불렀던 건데요. 나중에 광석군이 또 다시 불러서 히트시켜주는 바람에 요즘 제가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 무대가 끝이 나면 또다시 반복되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노래로 담아내는 무대가 있어 위로가 됩니다. 이곳은 지나온 30여 년처럼 앞으로도 그만큼의 시간들을 지켜가겠죠. 특별한 건 없을 거고요. 좋은 분들하고 공연을 할 거고 내가 다 다른 음반을 늘 똑같이 틀어주고 그분들의 하루 일상의 힘든 삶의 여정에서 내가 조금 음악으로서 그분들을 좀 치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음악으로서. 어느 날 문득 찾아가도 그 모습 그대로 맞아줄 것 같은 치유와 위로가 있는 공간 심포동. 사랑은 나를 버리고 슬픔이 나를 반기네. 심포동 시장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떡집의 불빛은 우리에게 또 어떤 인사를 나눌까요? 어서 오세요. 떡은 이게 전부예요. 아, 저희 없네. 뭐? 모찌? 모찌? 네, 모찌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요? 오늘, 오늘은 세 소크를 했는데 다 팔렸어요. 그래요? 네. 잠깐. 네. 그냥 갈 수 없다.
선물 하나 줘야지. 아. 맛있어요. 이러세요. 이건 진짜 완전히 이제 다리품 주는 거예요, 이거.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그 이렇게 왔다가 자기가 필요한 게 없어서 저기 하면 또 그냥 가면 또 섭섭하잖아. 그럼 또 마음을 또 던져주는 거지 이제. 내가 이만큼 손해 보면은 저 사람은 그 이만큼을 또 채워줄 거라고 또 믿고 있거든. 거저 주는 만큼 내게 똑같이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이 이 공간을 더 값지고 귀한 노동의 시간들로 채웠는지 모릅니다. 공부하기 좋아했던 청년 이종복 씨가 늙도록 이 공간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사랑을 느끼는데 사랑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인자가 있다 하더라고. 그건 아무 남자나 아무 여성이나 서로를 보고 느끼지 않아. 분명히 어떤 그 유전인자가 반응을 하는 상대가 있다고. 나는 여기일 뿐이야. 여기서 사랑을 느끼거든. 네, 여기 외에는 뭐 생각을 아예 해보진 않으신 거군요. 그렇지. 여기가 오로지 나의 어떤 그 최후를 맞이해야 될 공간이라고 생각해요.